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연예가 중계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정말 너무나 덥습니다. 네. 전국이 아주 그냥 폭염으로 대단한 한 주였는데 이은주 씨는 이 더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아주 시원한 곳만 찾아다녔어요. 친구는 백화점 커피숍에서 만나고 어허허. 또 생방송 준비는 시원한 미용실에서 예쁘게 꾸몄습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더위를 피하더니 네. 저도 이번 주에는 네, 그렇게 은행에 앉아 있었어요. 예, 나중에는 이제 직원들이 퇴근해야 된다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아, 시원하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더위를 좀 날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영민 씨. 네. 팝의 왕제 마이클 잭슨이 돌연 사망을 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24일입니다. 제8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에서 소지섭 씨와 공유진 씨가 당당하게 아시아를 대표하여 라이징 스타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이 뉴욕 영화제 소식 준비했고요.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연예계의 고음불가에 살아있는 지존이죠. 탤런트 김성은 씨와 축구선수 정조국 씨가 열애 1년여 만에 깜짝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좋겠다. 잠시만요. 네, 오랫동안 일본에 숨어 지내던 고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면서 재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장자연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 주에 또다시 연예계에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느 한 소속사 대표가 신인 여가수와 노예 계약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이 두 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약 2시간 반 전 일본 도쿄에서 붙잡혔습니다. 고 장자연 씨에 대한 폭행과 술 시중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가 지난 24일 일본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분당경찰서는 지난 25일 체포된 김 대표와 관련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18시 40분경 여권 불법 시대 및 불법 체류 혐의 등 출입국 관리법 및 난민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동안 장자연 사건 수사를 위한 경찰의 귀국 종용에도 일본에 계속 체류 중이었던 김모 씨. 이번에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바로 어제 일본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예. 그런다고 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에. 네, 한국에는 그럼 언제 정도? 바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네. 사건 직후 인터뷰에서도 성상납 강요 의혹을 부인했던 김모 씨. 체포될 당시에도 고 장자연 씨의 자살 원인이 성접대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죠. 예, 내사 중지된 사람들도 김 대표를 중심해서 범죄 혐의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르면 다음 주 김모 씨가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장자연 사건의 수사는 다시 본격화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그 리스트에 의한 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수사 결과에서 이미 발표되고 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김 대표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또 새로운 사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한편 장자연 사건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인 바로 어제 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인 여가수 A씨에게 노예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로 한 연예계에서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수 지망생이던 A씨는 지난 2007년 한 연예기획사와 계약금 100만 원에 전속계약 7년. 이 기간 동안 앨범 5장을 내지 못하면 계약 기간이 무한정 연장된다는 노예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당하니까 이제 도저히 벽에 부딪히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한 것이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인가요? 예. 한편 더욱 충격을 줬던 기사 내용은 A씨가 기획사 대표로부터 수차례 원치 않는 성관계 및 폭행, 그리고 감금까지 당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장자연 씨처럼 유명해져서 그렇게 터지면은 관심을 좀 받아도 진짜 뭐 이름 없고 뭐 이렇게 좀 데뷔 할랑말랑하다가 그만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런 일이 일비재하다 이렇게 차기를 당했다거나 뭐 비디오를 찍어놨다거나 이런 네. 내용은 조금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뭐 그런 경우는 좀 하다가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그럼 연예계 쪽이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접하고요. 수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그 수사가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가 지금 저 기사한 걸 보고 지금 저 핸드폰도 안 들고 집에 나가버려 가지고. 지금 그 피해자 찾으러 다녀요, 지금요. 어떠한 불행이 있을지 몰라요. 경찰은 현재 해당 소속사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는 물론 각종 연애 오락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탤런트 김성은 씨와 축구 선수 정조국 씨, 지난 3월 연인 사이임을 공식으로 인정한 이 두 사람이 올 12월 결혼한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지난해 가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 사귄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발표를 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1년 만에 결혼하는 비결은? 복이죠. 예, 복이죠. 복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희망인 것 같아요. 김성훈 씨, 김성훈 씨 소속사 측에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 5월 신혜 씨 결혼식에서 부케를 미리 받았던 건가요? 자, 정확한 결혼 날짜는 양가 부모님의 상의하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죠. 소개로 만났는데요. 아, 소개로 만났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갔다고요? 네. 축구 선수 누군데 소개팅 할래? 누군데 나 모르는데? 그럼 검색해봐. 어, 알았어. 검색을 해보고 그러니까. 나갔어. 검색해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축구 선수. 이만한데 너무 기다려. 해줘, 해줘. 이만해요, 정말? 힘들었어요. 축구 선수들하고 복싱 무죄입니다. 이만하죠. 네, 우리 그러면 성우 씨는 말로 표현하지 말고 요거를 표현하자. 이게 이제 두 다리. 그리고 요거 날라갔고요, 공. 자, 그분의 허벅지. 예. 이렇게 해요? 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좋겠다. 월드컵에서 첫 골을 누가 넣길 바랍니까? 정조국 선수. 네, 지난 25일 일본 프로팀과의 경기를 마치고 입국하는 정조국 선수를 만났는데요. 자, 드디어 정조국 선수의 모습이 보이죠? 사실인가요? 아닌 것 같아. 쑥스러운지 자리를 피하는 정조국 선수. 김성은 씨의 어머니가 사는 집도 찾아가 봤습니다. 네, 혹시 김재현 씨 계신가요? 결혼하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잘 몰라요. 아니, 동생이신데 그걸 모르세요? 그런가 하면 김성은 씨는 미니홈피를 통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사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기분 어떠세요? 일단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네. 이런 일이 저한테는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경기 끝나고 성은 씨가 응원이나 뭐 전화를 해줬나요? 예, 항상 뭐 그런 거 자주 통하는 편이고요. 뭐 항상 저를 위해서 많이 응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저 또한 그 친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응원해주고 또 앞으로 더 많이 응원해주니까는 좀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정확한 날짜가 나오게 되면은 뭐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12월의 신부는 김성은 씨뿐만이 아닙니다. 전 베이비복스 리브의 멤버 양은지 씨도 12월 결혼설이 있었는데요. 예비 신랑은 또 다른 축구 선수 은호 씨였죠. 3년 열애 기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 두 사람. 근데 그거 아십니까? 미니언스타의 연인이 된 축구 선수들의 공통점. 바로 공격과 수비가 모두 능한 미드필더라는 점인데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할까요? 김성은 정조국 커플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두 커플 모두 건강한 사랑 이어가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가 중계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지섭입니다. 여기는 뉴욕입니다. 우리 배우 소지섭 고규진 씨가 미국 뉴욕을 찾았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하시죠.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뉴욕에 아시아 영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제8회 뉴욕 아시아 영화제에서 아주 특별한 시상